이거 맛있다. 아저씨. 이거 근데 프랑스 요리예요? 오! 프랑스? 프랑스? 헝가리니까 프랑스 예. 비슷하잖아. 헝가리? 헝가리. 헝가리요? 아, 헝가리. 치킨죠? 치킨 스튜예요, 스튜.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어, 이태원역에서 이천에서 프랑스 요리 있거든요, 이탈리아의 프랑스. 거기에 X 아저씨가 이런 거를 만드는데. 야, 그냥 아저씨라고 하는데 지금 거야 갖고 그걸 붙여야겠어? 야, 이게 그냥 해도 돼? 아, 이게 홍성준 씨가 만든 이유가 있구나. 어, 그 언니가 만들어줬는데. 아, 이게. 사유리 양이 어디 식당에서 먹었는데? 레스토랑에서 먹어본 그 맛과 프랑스 아저씨가 맞아 맞아 프랑스 언니가 패치가 빠르네 맞아 빠르네. 맞아 프랑스 느낌을 받았다 빨리 예? 좋아요? 이거 네. 제가 깨잔 너무 좋아하거든요 깨잔? 깨잔 이거 깨잖아요 깨 네 가까운 거 친구 되게 맛있어요 아 여기 있구만 사표 제가 깨를 예. 되게 좋아해요 아, 아니 바로, 아 라미네이트 때문에 안 되겠구나 괜찮아 제 라미네이트 되게 세 네 우와 맛있네 자신있다 텔레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난 지금 세지. 아니, 이거 무슨. 라미네이트 내게 하시니까. 그냥, 그냥. 존나 해도. 하지마! 좀 이따가. 자, 그럼 이제. 사유리의 방입니다. 네, 제 방요. 침대 굉장히 아가씨 침대네. 아가씨 침대. 예쁘죠? 사유리. 왜 빈 액자를 이렇게 걸어놨어? 이렇게 하면 약간 프랑스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액자? 어, 일부러. 프랑스를 좋아하나 봐. 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프랑스가? 프랑스가. 어. 테이블은? 이 테이블은 홍석준 씨랑 관련돼요. 어? 여기 옛날 탈식당 했잖아요. 맞아. 거기에서 망했어요, 그 남자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어.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아, 진짜? 아, 이거 내가 만든 건데, 디자인해서. 이거 두 개짜리인데. 어, 이거 그냥 줬어요. 너랑 나랑 무슨 일이야? 이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심심 먹고 딴 방 좀 볼 수 있어요? 오케이. 뭐 희한한 거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따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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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유리야. 우와, 여기 따라따라 저도 쓰고 다니세요? 이게 뭐예요, 언니? 아, 모자들. 가보도 오빠한테 이거를 아니, 네. 이거 가발이거든요. 나 쓰시고. 야, 예쁘다. 아, 예쁘다. 예쁘거든. 야, 너 어울린다. 너 길이도 진짜 어울린다. 아, 진짜다. 축구 선수 같아. 공이 그냥 크다, 저거. 예쁘다. 이거부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 일본에서 다 사왔어요. 이거 베지탐, 베지탐 머리다, 베지탐. 어, 잘 어울린다. 멋있는데? 잘 어울린다. 베지탐아. 오, 야, 똑같아. 야, 나눠진 거야. 야, 나눠진 거야. 아, 잘 노는데, 둘이? 잘 맞아, 잘 맞아. 잘 맞아. 잘 맞아. 야, 에너지 파 맞아주는 여자 처음 봤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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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있어요. 누군데요? 김은국 아저씨요. 아끼고 사랑한다고? 아끼고 사랑하고 예뻐, 예쁘게 챙기고 있어. 잠깐만. 아주 친하더라고. 진짜 좋아요. 알아서 그냥. 찍었어. 난 너네 찍었어. 참고로 차이도 씨는 음침이다. 어, 예. 아저씨. 어, 잘 지내? 어, 잘 지내요. 아저씨도 잘 지내죠? 어, 그럼. 아저씨, 오실 수 있어요? 밥이, 되게 맛있는 밥이 많이 준대요. 아, 밥이 있어? 어, 밥이 있대요. 맛은 있냐? 선배님, 제 강호동이에요. 그래. 근데 그 가족분들이 다 미국에 계시잖아요. 김홍 선배도 이제 그 집밥 안 먹은 지 오래됐죠? 아, 집밥이 그립지. 그러면 우리가 정성이 가다가 집밥을 한 개 드릴 테니까 와서 한번 들이대 주세요. 들이대. 들이대. 그래.